여기 박지윤 씨가 이제 그 첫 드라마를 그래서 이제 그 학교라는 그 드라마를 네, 찍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찍고 나서 엄청 울었다고. 왜? 제 평생에 뺨을 처음 맞아봤고 그리고 진짜? 이재은 씨랑 서로 네. 때리는 거였어요. 아, 이재은 씨가 또 그리고 허우가 박지윤 씨보다 나을 거예요. 원래 그러니까 씬 자체도 제가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제가 맞는 거였어요. 그럼 그쪽이 또 드라마 그 개연성상으로 그쪽이 그렇지. 또 세게 갈리죠. 더 세게 갈지. 제가 총 10대를 맞았는데 네. 5대를 맞고 정말 너무 부어서 잠시 멈췄어요. 빨갛게 너무 부었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아파서 정말 눈물이 나서 눈이 부을 정도로. 그러니까 이걸 참아야 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아역 출신이기 때문에 네. 아역이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있나. 그 때리는 역할은 안 해보셨나 보죠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인어 아가씨라는 드라마에서 싸대기를 엄청나게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. 돌아왔네. 불행한 거 아니야. 다 때렸거든. 화제가 됐었거든. 아, 그래서 진짜 너무 그때, 그때 아픔이 울었다. 있어서 그 저기 그 김치싸대기 그 드라마에 나가지고 또 아 김치싸대기 아니구나. 이거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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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주스 아저씨. 네. 주스 아저씨 그런 것도 네. 다 그러는 거예요. 그 주스 아저씨 그 실제로 봤으면 엄청 웃겼겠어. 아니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. 내가 뭘 할 거야. 놀라지 마. 그냥 요 정도. 아, 그 주스 아저씨가? 너희 애드립처럼 하신 거구나. 하겠구나. 그게 너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서 비밀을 그래, 정말 폭로하는 씬이었거든요. 그 선정이가 뭐 이런 거 아니야?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. 이 대사였어요. 되게 심각하게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. 이랬는데 갑자기 주스를 뱉으면서 저를 쫄아가라고.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. 아니면 NG가 나면 안 되겠다. 두 번 가면 재미없거든요. 맞아. 진짜 이러면서 했어요. 저는 멘탈 강해. 그래, 얘는 선정이 딸이야. 이것만 생각하면서. 박지윤 씨가 진짜.